여러분들이 살면서 필요한 물건을 찾을 때도 많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까? 작은 물건을 찾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고민을 하는데 나의 인생, 우리 가족의 삶이, 운명이 달려있는 이사라고 하는 것, 집을 찾을 때만큼은 더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의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을 찾으실 때 꼭 명심하셔야 될 것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요. 잘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을 하신다면은 분명 여러분들이 머무는 공간을 통해서 모든 하는 일이 잘 될 것이고 가족들 모두 다 무탈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네, 멋지동입니다. 지금도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저희를 신뢰해 주시는 의뢰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찾아드리고 또 감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을 가서 여러 가지 입지라든지 구조라는 것들 평가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제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은 그것입니다. 내가 만약 이 공간에 살고자 한다면은 나는 이 공간에 살겠는가? 라고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죠.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의뢰인들의 공간을 찾아드리고 있고 또 그런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집을 찾으실 때 재물운뿐만 아니라 좋은 운들이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여러분들이 지역적인 구분을 두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쉽죠? 여러분들이 딱 어떤 명당을 찾겠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터를 피해갈 확률들을 점점 줄여간다 이런 개념으로서 살아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적용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동네가 잘 될 수 있냐, 어떤 곳에 가면은 명당이 있냐 라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 명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러분들이 살 집 딱 그 공간 하나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찾을 곳은 그 공간 하나뿐인 거지 동네 전체가 명당이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뭐 물론 지역적으로 조금 더 좋고 나쁜 것은 있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사주라든지 무속인을 통해 가지고 너는 올해 저기 어디 대구로 가, 너는 올해 저기 어디 경북으로 가면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경북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이사 방향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경북으로 가면 잘 된다? 절대 그럴 수는 없죠. 왜냐? 경북 지역 안에도 수없이 많은 집과 땅들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무조건 잘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꼬이는 선택지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봤을 때 어떤 그런 지역적으로 특정을 해서 뭔가 어떤 현실과 상관없는 운으로서 좋아지는 지역, 잘 되는 곳들을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뭐 물론 저희가 이사 방향도 같이 진단을 해드리곤 있습니다만은 이사 방향은 그 시작점인 거고 그 안에서도 또 좋은 집을 찾으시라라고 항상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점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어디 가벼운 정보들 듣고 아 저기가 올해 어떻게 잘 된다더라, 어디가 명당이다더라 라고 해서 쫓아가는 선택지를 하게 되면은 나쁜 선택을 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올해는 구운이라고 해서 여러 지역에 대해서 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구운이라고 해서 어느 쪽에 가서 다 잘 될 것 같으면은 그쪽에 계신 분들 다 잘 살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집을 찾는다라는 거 우선은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잘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집을 찾으실 때 어떤 풍수적인 판단 뭐 그런 걸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딱 어떤 집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첫 번째 감각입니다. 이걸 풍수적으로는 초감각이라고 합니다. 이 초감각이 발달이 되셨고 또 운이 좋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그 생각에 따라서 본인들이 느끼는 바에 따라서 결정을 해도 쭉쭉쭉쭉 잘 살아오시는 분들이 분명 계십니다. 그리고 한 집에 가족들이 여러 있을 텐데 그 가족들 중에서도 평소 맑게 지내시는 분들, 조금 더 예민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집안에 대한 그 느낌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뭐 물론 아, 이 집에 갔더니 느낌이 좋아,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 가지 판단 요소들 중에서 그 첫 번째 느끼는 그 초감각도 중요하다라는 거지 이거 하나가 전부다 절대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니까요. 이 점을 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저희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는 의뢰인분들께도 꼭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인 거니까요. 자, 다음으로 이제 막 풍수에 대해서 관심도 생기고 제가 또 이런저런 이야기들 해드리고 저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다른 뭐 영상이라든지 블로그라든지 그런 웹상으로 떠돌아다니는 정보들을 보시고 풍수에 대해서 뭔가 적용을 하시려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모를 때 선택하는 것보다 더 나쁜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나 집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입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내가 마치 전문가가 된 것처럼 혹은 다른 사람들의 자리를 잡아준다라든지 혹은 풍수라는 것이 뭐 삶에 조금 더 적용하면 좋을 것 같아 혹은 흥미가 생겨서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집을 정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풍수를 적용하게 되면 정말로 큰일 날 수가 있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풍수를 삶에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처를 이동한다라는 거, 사업장을 새롭게 경영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하면서 지내시는데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아 보니까 흥미가 생기네? 뭐 좀 관심이 가니까 한번 전화해봤어요 라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정말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정말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한 마음을 통해서는 좋은 공간, 그런 운적인 부분으로서 이어지는 것이 어렵고 마치 새 집에 갈 때 새롭게 걸어놓는 액자를 사는 것처럼 그냥 우리 집의 운을 좀 더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선택인 것으로 그래서 좋은 게 좋은 거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정말로 제대로 공부를 해서 정확하게 적용해야겠다 혹은 정말로 제대로 된 전문가를 찾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풍수를 삶에 적용을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너무 많은 정보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것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란스럽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선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온전히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들이 짊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댓글을 통해서 한 분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무속인에게 갔더니 10층이 본인에게 맞아서 10층으로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게 맞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뭐 물론 그 무속인 나름대로의 그 어떤 이유가 있기는 있으시겠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만약 그 사람에게 10층이 맞다라고 했을 때 그 어떤 나쁜 아파트에 들어가도 10층에 들어가면 괜찮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어떤 잘못된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집을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는 어떤 외부의 말들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그 질문을 주신 분이 계신데 함께 읽어보자면은 작년 10월 말에 이사를 해서 살고 있는데 이사 오고서 안방 침대에 누워있으면 뭔가 자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려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요. 2주 전쯤에 딸아이랑 마주보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옆으로 검은색의 형체가 딸아이 뒤로 슥 지나가는 게 보였습니다. 딸아이도 뭔가 느껴졌는지 저한테 뭐 못 느꼈냐고 물어봤는데요. 4개월을 살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거나 집이 무섭다거나 그런 느낌은 전혀 없는데 이사를 해야 될까요? 참고로 이사 오기 전에 이 집이 2개월 정도 공실이었습니다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뭐 이게 공개된 영상들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현장에서 있는 여러가지 신비로운 일도 정말로 많습니다만은 그걸 다 풀어서 이야기 드리진 않는데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절대 이상한 분들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글을 남겨주신 문장을 구성하는 거라든지 글을 남겨주신 형태를 봐서는 정말로 현실로 일어난 일들을 적어주신 것 같은데 집안에서 뭔가 보여지게 됐을 때 그게 무조건 나쁜 거다라고 지칭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가족들에게 느껴지는 것들을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만약 이러한 일들이 있고 나서부터 어떤 불상사, 예를 들어 뭐 건강상의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그 가족 내부 관계에서의 문제 등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제 집 자체에 대한 부분으로서 뭔가 문제가 있진 않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집이라고 하는 공간 참 오묘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다양한 일들이 그 집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풍수라고 하는 것은 예전 수천 년 전부터 왕권과 사회 지도층을 통해서만 내려온 부자 학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만큼 고차원적인 철학을 담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 부와 자손의 번영을 책임질 수 있었던 아주 신비로운 학문 중에 하나였던 거죠. 다만 그것이 현대로 넘어오면서부터 명맥들이 거의 다 끊기게 됐고 어떤 현실에 맞지 않는 이론들만 지금까지 대부분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저희 주식회사 머치동 컴퍼니를 통해서 정말 살아있는 풍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삶을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이끌어 드릴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리고 있으니 아무쪼록 집을 선택하실 때만큼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현명한 판단 그리고 조금 더 긴장을 하셔가지고 정확한 정보를 적용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간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집 찾으실 때 조금만 고생을 하시게 되면은 그렇게 얻어진 좋은 집을 통해서 오래도록 잘 살아가실 수가 있으니까요. 언제나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공간을 통해서 항상 평안하고 풍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와 인연되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 잘 살만한 자격이 있는 분들 그러셔야 될 분들이니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